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우리의 꼬마 자동차 붕붕이 아니고 구글카가 어떻게 이 정확히 2000m, 4000m, 6000m의 지점에 어떤 마크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미 특정한 좌표, 정확한 정보를 경기 진행자가 제공을 합니다. 이 자동차에게. 그러면 얘는 아, 나는 위도, 경도, 고도 어디에서 출발을 했어? 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바퀴를 굴리거나 아니면 속도계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00m 정도 온 것 같아. 왜? 바퀴가 지금까지 정확히 2000바퀴 굴렀으니까 혹은 시속 몇 킬로로 몇 분이나 몇 초 동안 왔으니까 난 이제 2000m 온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랍니까? GPS를 딱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GPS를 딱 찍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라는 거예요. 나는 GPS로 찍으니까 GPS는 2050m를 왔다고 나오고 자기는 2000m가 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2000m 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2000m 왔다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와 GPS로 알려주는 2050m라는 정보를 두 개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서 나오는 값이 얘의 정확한 위치가 되는 거죠. 정확한 위치를 한다. 얘가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GPS 정보보다도 신뢰할 수가 있고 자기가 바퀴 회전수로 계산한 것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트라이얼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이제 방금 같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000m를 지나버렸으니까 안되겠네. 2000m 지나기 전에 하는 걸 합시다. 1900m에서 혹은 1950m에서 얘가 GPS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 1900m 지점에서 자기가 찍었더니 GPS 정보는 1950m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은 이걸 두 개 멀티플리케이션 해보니까 지금 위치는 1937m 온 것이더라.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37m니까 63m 남았구나. 그럼 63m 가기 전에 50m 가가지고 또 찍어보는 거예요. 바퀴수로 50m쯤 왔다고 생각했을 때 찍어보니까 GPS는 1990m 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계산해보니까 이건 1975m인데 왜 GPS는 그렇게 얘기하지? 두 개를 또 멀티플리케이션 합니다. 그러면은 뭐 1985m가 왔다고 나오겠죠. 그럼 15m 남았죠. 15m 남았으면 10m 갔을 때 그 1995m가 되었을 때 또 GPS를 찍어봅니다. 찍어봐가지고 또 맞춰보는 거예요. 자기가 바퀴가 굴린 거나 혹은 속도나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그래서 또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조금씩 하면 1999m, 1999.7m, 1999.9m, 2000m 되는 지점에 여기가 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지만은 그 확실하다는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GPS 정보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자신의 무브먼트, 움직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멀티플리케이션과 어디션, 그러니까 컨볼루션이죠. 을 조합한 방식이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멀티플리케이션은 뭐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상충할 때, 모순될 때 그 둘을 조정해 주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디션,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그 모션이라고 했었잖아요. 움직이는, 자기가 움직였을 때 아, 나는 10바퀴 굴렀으니까 10m쯤 왔을 거야.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과 컨볼루션이 두 개가 조합되어서 계속 같이 융합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칼만 필트입니다. 그 4000m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메저먼트 업데이트는 정리하면은 상충되는 두 개의 정보를 하는 거였고 그 모션 업데이트는 상충하지 않는 겁니다. 상충하지 않는 정보이면서 그냥 다른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거 역시 프라이어리지고 프라이어를 퍼스티어리어를 구하지만은 이 퍼스티어리어는 상충되는 정보를 구한 것이 아니라 프라이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정보가 모션이잖아요. 새로운 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제공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은 뭐냐니까 프라이어에 비해서 모션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피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낮아질까요? 이 바로 모션의 배리언스 때문이죠. 그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10바퀴 굴렀다. 난 10바퀴 굴른 것이 10m 정도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정확히 10m 왔을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배리언스가 있잖아요. 10m에다 10cm가 더 왔을 수가 있고 10m에서 5cm가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오차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미 프라이어에도 배리언스가 있는데 에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에러가 추가되니까 결국 배리언스가 더 추가되고 배리언스가 더 추가된다는 말은 피크가 낮아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 하니까 모션은 피크가 낮아지는 반면에 매저먼트는 피크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저먼트로 해서 프라이어의 피크를 올리고 그죠? 그런 다음에 모션을 통해서 피크를 낮추고 또 가다가 또 매저먼트 또 하잖아요. 또 해서 또 올리고 또 모션을 통해서 낮추는 과정이 우리의 이 경기 내내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이클을 이루는 거죠. 반복. 한 번은 measurement, 한 번은 또 저 motion update, 그러니까 한 번은 multiplication, 한 번은 convolution, multiplication, convolution, multiplication, convolution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면서 점을 자기 위치를 땅땅땅땅 찍으면은 가장 그 경기 진행자가 미리 표시해 놓은 그 2000m 지점 자로 딱 재가지고 줄자로 딱 재서 점 찍어 놓은 지점에 근사한 데가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이 칼만 필트의 묘미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과목 8번째 마지막 과목에서 이걸 실제로 해볼 겁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자율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이 되려면 일단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유력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바로 칼만 필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해야 될 점,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방금 제가 낭만에 취해서 그걸 잊어버렸네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